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백소연입니다.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. 이천 작업실에서 백자 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이번 전시는 이렇게 여름에 맞춰서 약간 좀 푸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, 시원한 느낌의 차도고 시원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전반적으로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영향에 약간 제약을 받으면서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부분을 또 이렇게 초대전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사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 제목으로 여름 다시리라고 제목을 짓기는 하였는데, 약간 이게 날짜가 여름에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, 이 백자가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, 약간 그 시원하게 차한잔 마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목을 여름 다시로 잡게 되었어요. 저는 주로 작품,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게 장식이 좀 많거나 뭐 그림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고 또 백자에서 나올 수 있는 심플하고 선명한 그선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 라인을 좀 중시하는데요. 또 거기에 뭔가 뚜껑이 덮여져 있는 합을 주로 작업을 많이 해요. 근데 합은 사람들이 이 뚜껑이 덮여 있을 때에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합에서 나오는 기대감을 좀 추구하게 되는데요. 이번에 한 합은 어렵지 않은 그냥 굉장히 단아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그냥 되어 있긴 해요.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쓸 수도 있고 뚜껑은 접시로도 쓸 수가 있고요.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조형적으로 그냥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테리어적으로도 차를 마시기 전 그냥 이렇게 차상 테이블 DP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아주 심플하지만 청아, 그러니까 약간 화이트, 청색을 약간 포인트로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대신에 약간 은을 이용해가지고 은으로 약간 포인트를 준 작품들이 조금 선보이고 있어요.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모든 공예 작품들도 다 그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작품들은 작가가 원하는 또는 추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미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작가만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듯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자기가 그거를 만져보고 했었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은 굳이 옆에서 뭔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느낌들은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만져보시고 사용해 보신다면은 훨씬 좋은 값어치 있는 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최재란이라고 하고요. 저는 자연 속에서 어떤 그 작품에 적용되는 미학 같은 걸좀 발견해서 쓰는 편인데요. 자연 속에는 자연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선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렇게 잔잔한 여운을 많이 갖고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작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여행을 했을 때 주로 그 풍경에서 그 감동적인 풍경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의 풍경에서 그 제주도의 동백정원에 놀러 갔을 때그 동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
동백꽃은 그 하얀 백동백이 있고 붉은색 그 정렬적인 컬러를 갖고 있는 동백꽃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붉은색의 그 진사율을 쓴 그런 붉은 동백꽃과 그리고 백유의 아주 깔끔한 그러면서 단아한 그 형태를 갖고 있는 백색 동백꽃을 이번에는 이미지화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저는 주로 연꽃은 그 왜 새벽 연못에 보면 잔잔하게 물안개가 떠오르면서 하얀 연꽃이 단아하게 얼굴을 내밀면서 피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 물안개 잔잔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마치 그 향에 그 연기가 추울추듯 올라오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향로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. 이번에는 그 여름다시리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작업을 뭔가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겨울꽃서부터 지금 동백꽃, 연꽃을 저는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 테마씩 연꽃이면 여름에 연꽃, 연못 풍경 또는 뭐 이제 겨울쯤 됐을 때 그 겨울꽃인 동백 테마로 해가지고 풍경적인 느낌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시의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으면 하는 느낌이 있네요. 그래서 이번 전시를 저를 소개하는 의미로 일단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고요.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게 된다면 단독 테마로 해가지고 또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